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나익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지금 시간은 5시 정도 되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영상을 이렇게 담아봅니다. 영상은 아마 토요일 날, 내일 아침에 올라갈 건데요. 내일은 제가 일정이 바쁜 관계로다가 아침에 새벽에 영상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낮에 퇴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 요쪽에 구민이들 영상에 담아보려고 해요. 지금 저쪽 공사장 현장에 막 웅거리는 소리가 좀 소음이 심해요. 이점 양해해 주시고 영상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오늘 아침에 제가 선반에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여기는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저희 집에 9mm 목대는 그대로 길쭉한데 입장은 이렇게 작지만 너무도 사랑스럽게 크고 있는 9mm 보여드리고요. 얘가 9mm랍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 빼서 보여드려야 돼요. 자, 얘가 몽고젤리라는 아이예요. 몽고젤리인데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세상에, 아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고 그리고 또 어디 있는데? 아, 여기는 또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 그쪽에만 아가가 나오고 있나 봐요. 여기가 이렇게 아가를 내어주고 있는 몽고젤리. 요 아이도 저와 함께 거의 1년 차 돼가는, 1년까지는 안 됐나? 잠시만요. 날짜가 있나 한번 볼게요. 아, 날짜가 없어요. 없어. 올 봄에 저희 집에 왔던 것 같은데, 몽고젤리. 그렇게 크고 있는 몽고젤리 한번 보여드리고요. 얘는 올리비아예요. 저희 집에 올리비아는 현재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올리비아고, 여기 꼬맹이 로라, 그리고 얘는 찰스톤이고요. 거기 뒤에 핑크루비, 작은 아이 하나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요 집게도 다시 이렇게 잘 꼽아놔주고, 아, 쿵쾅거리고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 이것도 기대놨던 게 떨어지고, 네임택도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거 연지곤지 좀 보세요. 연주곤지 물 많이 들었죠. 이 구석에서 정말 예쁘게 커지고 있고, 목대 아가들 진짜 많이 키워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완전히 따글따글하게 굳혀져가지고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누다. 요 누다도 합식해놓은 아이들이고요. 여기 묵둥이 벤바디스들. 아, 이쁘죠. 벤바디스. 이렇게 묵어야지 예쁜 모습 보여줘요. 이렇게. 이 아이는 더 묵었어요. 제가 초창기 조금 지나서 산 아이인데, 이 아이 진짜 아가들이 입장들이 다 짧아가지고 고목으로 이렇게 크고 있는 벤바디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플레임이라는 아이. 요 군생아가도 참 이렇게 저기 붉은 물듬이 참 예쁜 아이고요. 얘는 벽원이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캉캉이 하엽이 좀 많이 지고 있어요. 캉캉이 하엽을 좀 떼줘야 되는데 꺼내기가 힘들어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러우고요. 러우. 이렇게 가을에 제가 합식이 아니죠? 요 두포트 합식인가 보다. 두포트 합식 다시 해줬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바론 볼트라는 아이인데 돌기가 참 신기하게 생겼죠? 이렇게 크고 있는 바론 볼트라는 아이. 그리고 얘는 에게리아. 요렇게 작지만 아가도 이렇게 키워주고 있는 에게리아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얘는 수아베 오렌스라는 아이 이렇게 크고 있고 여기도 누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얘는 아이시그린이거든요. 아유, 이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이 아니죠? 저 크림티, 크림티. 이렇게 크림티 보시면 여기 뒤에 아가. 너무 귀엽죠? 요 아가 보여드리려고 크림티를 뺐습니다. 크림티 이렇게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크림티 너무 예쁘게 크고 있고요. 얘가 아이시그린이죠. 지난번에 1월 1일 날 새해부터 잘못 건드려가지고 요 아이 뽑혔었잖아요. 그 아이예요. 아이시그린 이렇게 다져지고 있고요. 얘는 아보카도 크림. 꼬맹이 아보카도 크림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 집에 푸베센스 UI도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스파이시 춥수철화도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주고요. 얘는 레몬앤 라임 철화예요. 레몬앤 라임 철화 UI도 원래는 쌩얼이었었어요. 쌩얼이었는데
이렇게 크다 보니까 철화로 바뀌더라고요. 이 아이가 네모넨 라임 철화, 네모넨 라임 철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오팔이나, 요 오팔이나 입장도 짧아진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골든글로우, 골든글로우도 예쁘게 크고 있고, 아, 요 꽃대, 아, 꽃대 신기합니다. 잘 크고 있어요. 레드노블은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레드노블, 이 아이는 좀 더 묵둥이고, 요 아이는 조금 덜 묵둥인데, 거의 비슷하게 크고 있죠? 물듬이? 현재는 이렇게 크고 있고, 마커스, 저희 집에 마커스 묵둥이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쁘죠? 그리고 블루엘프, 여기 키 큰 아이들은 블루엘프가 묵둥이고, 요 밑에 쪽에 있는 아이들은 애기들이었어요. 올 가을에 제가 합식 다시 지난 가을에 해준 아이들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저희 집에 홍포도, 홍포도 이렇게, 요 아이도 저희 첫 번째 다육이들 중에 하나인데 잘 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백미 좀 보세요. 라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일본 백미, 미니벨금 꽃대 안 잘라주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입장들이 이렇게 짧아졌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크고 있어요. 미니벨금 너무도 예쁘게 크고 있고요. 여기 루비틴트도 있고, 애플립스, 이 아이 작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검정 비닐포트에 있던 아이들, 제가 한참 키운 아이들인데 더 크지도 않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문스톤이고요. 문스톤 알라리 너무 귀엽죠. 그리고 라즈베리 아이스, 얘는 트윈베리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베리 종류 아이들 묵어가고 있고, 아, 저희 집에 온슬로우, 요 온슬로우가 3년차 넘은 아이거든요. 4년차 되어가는 아이인데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온슬로우도 오래되면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예쁘죠? 얘는 둥근이 비치오리대 아니고요, 비치오리대 꼬맹이 비치오리대예요. 그리고 화이트 미니마 꿀벅지 좀 보세요. 아, 사랑스러워. 얘는 아란타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레드노블 요 아이 너무 예뻐요. 아마린스도 이렇게 크고 있고, 얘 좀 보세요. 예예예. 얼려심 쳐라. 입장이 하엽이 좀 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너무 탱글탱글한 모습이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 정말 이렇게 크고 있는 얼려심 쳐라 보여드리고요. 아이 화나니까 예쁘다. 자, 얘는 홍매화예요. 홍매화 초록초록 연두연두 했던 아이가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죠. 홍매화 이렇게 예쁘고, 얘는 오팔문이라는 아이. 아, 저희 집에 누다는 이렇게 요 묵둥이 누다, 이렇게 요쪽이 햇빛이 좀 덜 받는 쪽은 아무래도 조금 물듬이 덜하고 이렇게 완전히 젤리가 되었어요. 아, 너무 사랑스럽죠. 이쁘죠. 이쁘다. 자, 얘는 수연이고요. 수연 합식해 놓은 아이들이고, 데뷔철화예요. 데뷔철화 이렇게 예쁘게 풍성하게 함께 해주고 있고. 자, 그리고 얘는 에코멜리르. 에코멜리르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아가들 많이 키워주고 있고, 이렇게 한 몸이에요 이 아이가. 요 사각 화분에서 요쪽에 얼굴이 하나가 넘치고 있어요. 이렇게 크고 있고, 저희 집에 파랑새, 그리고 얘는 러우금, 러우금이에요. 이쁘죠 이 아이도. 입장이 이렇게 금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그리고 얘가 둥근이 비치오리래. 사은품으로 받은 아이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골든 그레이트라는 아이. 이 아이도 가을에 저희 집에 왔거든요. 예쁘게 크고 있어요. 자리 잡아가고 있고, 여기 아보카도 크림도 자리 잡고 있고, 마루니는 정말 진짜 여름애가 진짜 이쁜 아이예요.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그러잖아요. 여름애가 그 보랏빛이 8월달, 9월달 그때쯤에 제일 예뻤던 마루니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요렇습니다. 얘는 런요니, 그리고 마디바 합식해둔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얘는 제비라는 아이예요. 제비라는 아이, 이 아이도 함께 한지 오래됐거든요.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달맞이, 달맞이 요 육장
아기 입자 하나 떨어져 가지고 났는데 아기가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고 그냥 두고 있어요. 이렇게 달맞이 그리고 파이어필라. 요 아이는 아인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은근히 예쁜 것 같아요. 아인이. 그리고 얘는 얘가 이름이 벨라도나. 벨라도나도 이렇게 벨라도나도 이렇게 입장이 특이한 것 같아요. 요 입장 이렇게 생기는 입장 자체가 벨라도나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립스틱이고요. 코기 옆에 요 아이는 티피야. 티피. 그리고 레드벨벳 아가들 합식해준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실루엣. 아우 이쁘죠 실루엣. 너무 이쁘다. 실루엣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레드콘이고요. 이렇게 저희 선반에 이렇게 선반이 아니죠. 테이블에 국민이들 화날 때 영상에 담아봅니다. 지금 이제 5시가 조금 넘었는데 아직 해가 이제 좀 길어져서 그런지 조금 화날 때 아이들 담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레드노블도 예쁘고 홍매화도 예쁘고 홍매화가 너무 예뻐졌어요.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렇게 물듬 자체가 너무 이쁘죠. 사랑스럽죠. 요 모습 때문에 홍매화를 또 키우잖아요.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신 토요일 되시고요. 지금은 금요일이지만 제가 금요일날 퇴근하고 와서 영상에 담아가지고 토요일날 1월 13일 토요일에 아침에 일찍 업로드 시킬게요. 자,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